인터뷰는 말이죠. 귀환의 한 개 더 투게더. 한 개 더 투게더의 인터뷰루입니다. 이 인터뷰는 멀티태스킹 인터뷰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질문들의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제가요. 미션은 총 세 가지로 미션을 모두 끝내면 바로 일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 미션 하면서 주어지는 질문에 두 문장 이상으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. 준비되셨으면 바로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미션 첫 번째, 인형의 머리를 닦고 고무줄로 묶어서 완성해주세요. 뭐야, 이걸 이러면서 질문을 준다고요? 난 두 가지를 못하는데? 저 홍성민 씨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입니다. 뭐야, 두 문장? 했잖아. 홍성민 씨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입니다. 아니, 내가 한 문장인 거죠. 그 형은 말이죠. 따야지. 그냥 어떻게 닦는 거야? 형은 말이죠. 참 감사한 분이에요. 제가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한 달음에 달려와 주시는 감사한 분입니다. 이런 건가? 희철이 형. 의외로 희철이 형이 제일 먼저 연락 오고, 그 다음에 예성, 여욱, 동해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은혁이 형이랑 시원이 형은 보통 이제 SNS에 올려주고요. 야, 얘기 안 한 사람은 딱히 이렇게 맞아 근데? 이렇게 하는 건가? 조선시대처럼? 뮤비는 예성이 형이 제일 먼저 볼 것 같아요. 왜냐면 예성이 형이 다른 멤버들의 그런 뮤비나 신곡들을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. 궁금해하고 이제 아니 뭘 어떻게 난 따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묶음을 하면 되겠죠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묶음을 보여드릴게요.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나 이게 너무 좋아. 그리고 여기 살짝 요 라인이 이게 좀 짧으면 구레나루가 살짝 구레나루가 아니라 옆머리 살짝 나와서 뭔지 알죠? 더듬이처럼. 네, 좋습니다. 네, 미션 두 번째, 미로 찾기를 완성해 주세요. 너무 빡센데? 자, 어디가 시작이 아니구나. 에? Happy so far. I'm shaking forever. 너 속에 너만 빙그르게 빵을 댈게. 매일 너와. 약간 이런 느낌이 파트가 있거든요. 거기가 뭔가 좀 매일 너와. 여기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입니다. 앙 담은 입입니다. 굉장히 조신하고 난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느낌의 앙 담은 그런 입이죠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거 너무 어려운데? 그거 선 그리셔도 지금 당장 제주도요. 제주도에서 제가 한 달 살이 같은 거를 해보고 싶거든요. 근데 뭐 여건상 제가 한 달 살이는 못할 것 같고 2주 살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여건상 안 될 것 같은 스케줄이어서 한 주 살기 정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것도 안 된다? 너무한 겁니다. 예.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이 뮤직비디오에 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팬분들이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유튜브에 라이브를 립싱크를 올렸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이게 내 원래 뮤비보다 조회수가 더 나오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했는데 네, 괜한 걱정이었습니다. 아니, 이거 어떡해. 오케이. 찾아냈어. 바퀴벌레 그래서 그 업체를 불렀어요. 업체를 불러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처리를 해서 이제 바퀴벌레는 저희 집에 한 향후 2년간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끝! 자, 폴라로이드를 셀카로 찍고 멘트 한 줄과 사인까지 작성해 주세요. 이거 너무 쉽지. 이게 어떻게 찍은 거지? 했는데? 뭐라고요? 아무래도 이제 캔디 누나 노래거든요, 이번에도.
그래서 제가 딱 노래 부르면서 와 이건 진짜 켄지 누나처럼 똑같이 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내 눈 속에 너만 있겠지. 원래 저라면 내 눈 속에 너만 있겠지 로 했을 텐데 켄지 누나 스타일로 또 따라했어요. 제가 내 눈 속에 너만 있겠지 있겠지. 그러니까 뭐 느낌인 거 알겠죠? 내 눈 속에 너만 있겠지 있겠지. 네,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되게 부르면서 만족했습니다. 커피 뮤비? 아, 우리 주인공들이 좀 너무 안 나왔... 좀... 아, 이거 너무 각도가 왜 이래, 이거? 네, 주인공들이 공연 공명 씨랑 최수민 씨가 조금 더 나왔어야 됐는데 좀... 그 곡이 좀 아쉬웠고 아,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의 뮤비는 정말 역대급이지 않나. 그날 기억도 납니다. 진짜 눈이 왔던 진짜 아름다운 뮤비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요즘에 그 제가 80년대 그 시티팝에 좀 빠져있는데 그 제가 왜 그 시티팝에 좋냐면 근데 뭔가 잘하는데 알맹이가 없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밤새 놀고 그 요즘엔 이제 밖에서 밤새 못 놀지만 옛날을 생각 돌이켜보면은 밤새 놀고 나서 한 6시쯤에 집에 들어가는 거야. 해가 이제 막 뜰라 그럴 때. 그러면 이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셔. 그럼 그분, 아, 사인했더라고.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서, 아, 나는 이게 무슨 하는 인생인 건가. 약간 자괴감에 빠지면서도 그 신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노래들을 듣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그거는 TV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멘트.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아요. 리더가 되면 일단 제가 공연을 가서 스위트룸을 쓰겠죠. 왜냐면 막내란 이유로 15년간 제일 좋지 않은 컨디션의 방만 쓰고 진짜 또 기억난다 그때. 옛날에 초반에는 해외 가는데 이제 비행기에 좋은 비즈니스 자리가 3장? 비즈니스 자리가 이제 4자리? 8자리 이렇게 있으면 항상 뭐 저랑 레오기는 그냥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안 좋은 자리로 갔었던 기억이 나면서 제가 리더가 된다면 한번 대가리 바가를 한번 좋아요. 뭐라고요? 커피랑 투게더의 차이? 노래를 들으시면 되게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 투게더란 노래 신납니다.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저의 신나는 노래는 그게 좋은 거였는데 이제 투게더로 바뀌었어. 이미 바뀌었어요. 제 안에서는 너무 좋고 진짜 요즘에 그냥 계속 반복 듣기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제 감성이 좀 약간 옛날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. 그게 너무 좋아요. 참 들으시면 굉장히 행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 썼습니다. 네, 이번 신곡은 굉장히 신나는 노래고 사실 제 노래 중에 신나는 노래는 레어 아이템입니다. 저는 맨날 무슨 발라드만 부르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번 신곡으로 여름 노래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영상 댓글에 규현 투게더 오행시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세 분에게 이 폴라로이드를 드린다고 하니까요.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